늘 미소를 띤 얼굴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상상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을 해결하고 겪어내고 이겨냅니다. 김미경의 북드라마.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즐거움을 아는 능력도 지능이다. 바로 육해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유쾌하고 엄청 유용한 재밌는 책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유쾌함의 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나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요. 얼마 전에 책을 참 좋아하는 글을 쓰는 기자가 있어요. 한참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요새 푹 빠져있는 책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그랬더니 유쾌함의 기술이래요. 확 뭔가 끌리지 않아요?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육해지능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 책을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어른이 된 이후로 우리는 너무나 진지해지고 너무나 심각해졌죠. 어릴 때만큼 웃습니까? 안 웃죠. 우리 옛날에 왜 10대 때는 낙엽만 굴러가도 여자애들이 까르르 웃는다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정말 웃질 않습니다. 인상도 안 좋아지고. 근데 중요한 건 웃는 만큼 그때가 참 행복했다는 생각 안 드세요? 10대 생각하면 우리 참 즐겁고 행복했었죠. 지난날보다 10대보다 가진 게 많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데 가장 빈약해지고 빈곤해지는 건 뭐예요? 유쾌함이 빈곤해지고 있다. 나이 70 넘었을 때 정말 유쾌함에 즐거움에 웃음에 너무 빈곤해진 사람들 얼굴 보면 어때요? 감정이 더 빈곤해져 있죠. 나이가 사람을 빈곤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너무너무 우리 빈곤해진 게 뭘까요? 유쾌할 일이 별로 없죠, 요새. 이 코로나 상황에서 1년 이상 더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에 우리가 이 책이 얼마나 다행인가, 우리 내 손에 들어온 게.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누구에게인가 책을 추천받거나 그랬을 때 운이 좋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올해 나를 운 좋게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이 아닐까. 나는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목은 유쾌함의 기술, 즐거워할 줄 아는 지능의 비밀. 잠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스트레스와 의무 책임감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이 하나 있다. 그게 바로 유쾌함이다. 유쾌함을 잃은 탓에 우리는 세상을 더 심각하고 재미없게만 살게 되었다.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지만 사실 일상에서 유쾌함을 회복하지 못하면 어떤 노력으로도 행복해질 수 없다. 그래서 행동과학자이자 의사인 이 저자 앤서니 디베네셋은 유쾌함을 회복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신경과학, 경제학 등을 폭넓게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육해지능을 높이는 다섯 가지 핵심 비밀을 찾았다. 그것은 무엇일까? 첫째, 상상력입니다. 나의 지금 비참하고 힘든 현실을 떠나서 이 상황을 재구성하고 상상하는 능력. 두 번째, 사교성입니다. 겸손하게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능력. 자, 그리고 유머입니다. 웃을 줄 아는 능력, 유머러스하게 상황을 만드는 능력. 그 다음에 즉흥성입니다. 즉흥적이어야 유쾌지능이 높아진대요. 하긴 신중한 사람 치고 유쾌한 사람 꼴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네. 마지막이 경이감입니다. 깜짝 놀라, 어머머머 어머! 이거 이 경이감이요. 여러분 이 다섯 개가 있어야 육해지능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OX로 대답해보세요. 첫 번째, 슬픈 상황에서도 나는 행복한 걸 상상할 수 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다. 사교성. 세 번째, 유머. 나는 웃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누군가를 웃길 수 있다. 네 번째, 즉흥성. 너무 신중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무엇인가 해치우는 그런 순발력이 있다. 다섯 번째, 경이감. 어머! 이 경이감을 놓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 이 다섯 가지가 다 태어날 때부터 높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살아갈수록 이걸 다 놓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1년 이상 우리는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서 힘들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유쾌함을 놓치게 되면 사람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정도 분기점을 딱 넘어가는 순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울하면 어떻게 돼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의욕이 사라집니다. 의욕이 사라지면 맨 나중에 왜 살아야 하지? 라는 존엄성과 마주해요. 질문이 훨씬 커져요. 여러분
큰 질문 앞에 서기 전에 작은 질문으로 쪼개서 해결하는 게 바로 나는 이 유쾌함의 비밀이 아닌가 생각해서 저도 이거 활용하려고요. 자, 이제 이 책 안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잠깐 또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유쾌함의 기술은 다섯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제일 먼저 상상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상상력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이 책에는 이 사례로 등장한 한 여성이 나옵니다. 쉴라라는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돌보지 않는 엄마 밑에서 밥도 굶고요. 여러 군데 입양되어져서 전전긍긍하고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과 함께 지하실에 갇혀서 아픔도 겪고요. 그래서 사실은 정신적으로 엄청 불행함을 많이 겪었습니다. 근데 이 신라가 사용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상상력이요. 어렸을 때 사실은 누군가가 젖은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아서 갈아줄 때까지 벌벌 떨면서 유모차 안에 누워 있었던 공포 같은 게 이 신라한테는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힘들고 척박한 상황에서 상황 안에 눌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신라는 나중엔 암까지 걸렸었습니다. 유방암에요. 수술을 몇 번을 거듭을 했고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신라는 어땠을까요? 이 척박한 이 상황 밑에서 살았지만 머리가 상상이 위에 걸 상상했습니다. 신라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상상력으로 자기를 살려냈는지 한번 볼까요? 의사가 신라를 보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자, 신라는 자신의 삶을 명확하게 재구성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없지만 삶을 대하는 그녀만의 자세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매우 유쾌한 사람이죠. 종종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하곤 하죠. 실제 낙관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로 삶에 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합니다. 그런 태도가 암에 걸린 상황 자체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암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식을 바꿀 수는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긍정적인 태도를 지녀도 암 때문에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훨씬 더 나은 경험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라는 그런 사람의 완벽한 본보기죠. 나는 다른 환자들에게 그들이 오래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실제로 신라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신라는 암 때문에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암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상황은 긍정적이지 않지만 그녀의 상상은 되게 긍정적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라의 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어두운 구석에 한 줌의 햇빛을 비추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온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는 내가 아는 가장 강인한 사람이죠. 늘 미소를 띈 얼굴로 새로운 것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요. 상상력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을 해결하고 겪어내고 이겨냅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지기 위해 상상하는 일들을 실제로 더 좋게 이뤄내죠. 삶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그렇게 중요하답니다. 이걸 읽는 순간 증평에 오랫동안 10년 이상 투병하면서 누워있는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85세 넘어서 누워서 책을 읽으십니다. 책을 읽으면서 엄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책을 읽으면 딴 세상에 나를 만나. 결국은 상상력이죠. 사람은 상상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처지보다 훨씬 더 나은 나와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그 느낌이 바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쩌면 행복과 불행은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닌가. 그러니까 지능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매 장마다 연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상하는 방법을 여기 써놨어요. 이런 재밌는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 있으니까 혹시 되게 요즘에 약간 우울하려고 그래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상상하고 공상하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면은 유머에 대해서도 써 있어요. 유머를 연습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유머에서 제가 좀 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유머 감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유머 감각을 늘릴 수 있죠? 했는데 여기서 힌트 하나를 줬습니다. 웃음의 시작점을 낮추면 달라진다. 누가 그런 얘기하면 야 안 웃겨. 넌 유머 감각이 왜 이렇게 문제가 있니? 아니요. 다른 사람의 유머 감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유쾌 감각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 사람은 말하죠. 야, 다른 사람 다 웃었는데? 아마 유머 감각이 고장난 게 아니라 유쾌 감각이 고장났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되게 매력적인 사람은요. 웃음의 시작점이 남보다 낮은 사람인 것 같아요. 먼저 웃어주는 사람. 이런 점들이 아주 그냥 포인트들이 딱딱 짚여 있어서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책이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 책을 읽었어요. 이 책에서 맨 나중에 나온 감각들이 있었잖아요. 유쾌함의 기술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
다섯 가지 육해 지능을 구성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상력, 사교성. 여러분 이 사교성에서는 되게 재밌게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인상에 집착하지 말고 겸손하게 다가가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인상 한번 영 아닌 것 같으면 죽어도 다가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이 책을 쭉 훑어보시되 상상력, 유머, 사교성, 즉흥성, 너무 신중하지 말 것에 대한 얘기, 마지막 경의감, 여간해서 안 놀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을 대하는 것과 자기를 대하는 것이 똑같아요. 남이 뭔가 했을 때 대단하다 막 그렇게 놀래주지 않으면요, 지 거에도 안 놀래요. 그래서 어떤지 아세요? 그래서 우울한 거예요. 야, 나 이만큼 했으면 잘했지. 신난다, 신난다. 이게 신이 나야 되는데 이거 아무나 다 하지 뭐. 자기 인생에 경이로운 일이 한 건도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인생이 지루하겠습니까? 이 다섯 가지 육해 지능에 대해서 여러분을 대입해서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상상력에 되게 꽂혔거든요. 어떤 상황이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살아내겠구나. 아마 여러분 성품별로 이 다섯 가지 육해 지능 중 꽂히는 부분이 다를 거라는 생각이 제가 딱 들어요. 유쾌함의 기술. 여러분 혹시 살면서 요즘 힘들어서 나이가 먹어서 나한테서 유쾌함이라는 엄청난 인생을 살아가는 엄청난 무기가 빠져나갔다면 우리는 되찾아와야 될 것 같아요. 유쾌함의 기술이라는 책을 유쾌하게 읽으시고 여러분 유쾌 지능 높이셔서 이 어려운 시기 살아나가는데 마음의 힘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북 액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육해 지능 다섯 가지 말씀드렸어요. 1. 상상력, 2. 사교성, 3. 유머, 4. 즉흥성, 5. 경의감. 이 다섯 개 중에서는 여러분은 뭐가 제일 잘 안 되는 것 같으십니까?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를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MKYU에서 공부하시는 열정대학생 여러분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내가 현재 잘하고 있는 거를 택하세요. 난 유머가 좋아. 난 사교성이 좋아. 그리고 내가 그걸 왜 잘하지? 라는 이유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써보시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육해 지능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빠져있는 걸 어떻게 더 올려야 될지 여러분 아시게 될 겁니다. 자, 한번 써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MKTV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MKTV가 벌써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동안 정말 구독자 110만 명 이상으로 많이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MKYU 우리 대학은 점점 더 성장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많은 인재가 필요로 해요. MKTV와 MKYU에서 공동으로 여러분에게 입사원서 많이 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PD입니다. 영상을 기획하고 찍고 편집하는 PD분이시고요. 두 번째는 작가분이십니다. 어떤 영상을 찍을지 기획하는 분이죠. 사람도 섭외하고 뭐 이런 일을 맡아서 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MKYU에서는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실 분입니다. 요즘에 사실은 개발자분들을 찾기가 되게 어려운데 MKYU에 와서 이 성장하는 회사에 와서 우리 김미경 대표와 함께 내가 이 회사를 키워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웹 디자이너도 저희가 함께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자이너 분들도 많이 응모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마케터입니다. 디지털 마케터요. SNS도 그렇고 GA 같은 거요. 구글 애널리스트 같은 걸 좀 보고 같이 우리와 공부하면서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자, MKTV와 MKYU는 이렇게 인재를 모시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이 성장하는 디지털 미디어 회사인 MKTV와 MKYU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